사산왕조가 백훈 때문에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그냥 어차피 백훈족이 그 에프타리 그 풀군단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두 군단이면은 그냥 자전으로도 그냥 이깁니다. 내가 늘 보여주잖아요. 훈족도 내가 자전으로 잡는 사람입니다. 예, 네, 클레오파트라. 자, 그랬는 캠페인 다 깼어, 그죠? 아우구스투스 황제 캠페인에서 디아도코에 이집트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브리타니아에 이케니 남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케니로 먼저 하고 야만족 새끼들을 먼저 끊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로 하는 걸로 하죠. 자, 브리타니아 부족입니다. 몇십 년 전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리스 지리학자 피테아스의 묘사를 빌리자면 색칠한 인간을 의미하는 프레타노이 혹은 프레타니이라는 이 켈테인은 호전적이며 하이 브리타니아의 섬 일대에서 독립된 생활을 한 민족입니다. 부티카 여왕의 대규모 반란 이후로 이들은 교화되기 어려운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케니는 세계의 끝에 있는 섬에서 살아가며 그 힘과 존재가 신비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음식 맛없게 하는 영국 새끼들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그 선조는 아닌데 지금 영국 새끼들의 선조는 여기서 온 새끼들이니까. 자, 카이사르가 기원전 55년 브리타니아를 침략할 당시 그는 이케니의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기술과 사회의 진보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얘들은 그냥 음식 맛없는 야만족 새끼들입니다. 자, 이케니는 뛰어난 금세공인이며 야만적인 명성과 달리 중앙집권화된 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세까지도 이제 왕이 귀족을 못 눌러가지고 되게 후진적인 정치 체제를 갖고 있었죠. 자, 브리타니아의 동쪽에 위치한 평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투창과 강력한 근접 공격이 혼합된 치고 빠지는 전차 전술에 통달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그 브리타니아 원주민들은 이제 게르만족이 왔을 때 속절없이 그냥 작살났죠. 잠깐 저항했지만 이렇게 이제 뛰어난 놈들이었으면 막았겠죠. 난 영국 새끼들 싫어. 진짜 싫어. 섬나라 새끼들은 다 싫은 것 같아. 외놈들도 싫고 그다음에 그 유럽 외놈들도 싫어요. 어디 새끼 주그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그 왜곡을 해서. 자, 변방이 위치한 덕분에 문명 세계가 혼돈에 빠져 이케니의 정복을 시작할 완벽한 시기가 올 때까지 시간을 벌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항상 이케니는 그 그랜드 캠페인에서 많이 크죠, 그죠? 제작자 새끼들이 얼마나 이케니를 그 편애하는지 알수 있는 그런 거죠. 자, 전사사비입니다. 인근 세력과 전쟁 시에 공공질서가 이올라가고요. 그러니까 후진적인 정치 체제 가지고 뭐. 자, 영웅심, 공격 시 돌격 보너스 20%. 자, 문화적 포부, 비야만인 세력과의 관계에 약간의 외교 보너스. 목축 방식, 농업 건물로 얻는 부가 20%. 농업 건물로 얻는 부는 사실 크게 의미 없어요. 원래 이제 얻는 부가 되게 적기 때문에 원래 되게 적기 때문에 그20% 올라도 적죠. 별로 의미 없는 수치입니다. 아틸라는 다음 방송은 내가 탄후후로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물어보니까 이제 탄호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사막 왕국들 중에는 탄호로 하고 다른 건또 다른 걸로 하겠지. 사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재밌게 할수 있는 게임은 파크라이 같은 게임이 좋은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할수 있거든? 그냥 이제 충질만 하면 되니까 달려가고. 네, 사산은 할 겁니다. 모나콘이니까.
해야죠. 자, 영상 보고 시작하죠. You are my son, but I've done all I can to protect you. 저희 클럽 파트너인 거지? The gods smile on you, Octavian. You're a good soldier. 아닌가? I'm a politician. We don't need more politicians. It's not more speeches. 옥타비아는 선망가? We'll change the world. Rome is dying. Why do you think Caesar favored you so? I was loyal. No, Octavian. He saw in you the potential to continue his legacy. Not to follow him, but to exceed him. Antony cannot be trusted. His heart lies in Egypt. We must confront the reality that civil war is inevitable. And how will bloodshed save the people of Rome? You are not meant to save them. You are meant to lead them. All men are troubled when their moment has come. I am not Caesar. I don't have his strength. The people loved him, and they will love you. You can't think like an ordinary man. You must reach beyond mortal ambition and do what has never been done. 마스터. You are the best hope for United Britannia. The Coryltavi are your old enemies, a constant source of dissent between tribes that must be silenced. Even then, do not expect the rest to bow before you without a fight. Gladiator, 100년 차이가 꽤 나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장 사람 이름이 같은 거는 나도 농구 선수 이상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있죠. 카물로드 눈인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창병대라는 병력이 있네요. 이 건병단 있고 1티어에 25, 40이면은 건병단인데 씨 근접 공격이 왜 이렇게 낮아? 창병대는 어떻지? 뭐 브리타니아 부족의 무능함을 우리가 이제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 스피어 밴드 밀리 디펜스 58 그 창병대는 공격력은 쓰레기인데 그건 나쁘지 않네. 공격 그 방어력은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게 내가 옛날에 브리타니아로 할 때는 옛날에 이케니로 할 때는 뭘 주려고 그랬었지? 뭘 주려고 내가 썼었죠? 기억도 안 나네. 하도 오래돼가지고. 청동궁방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3티어짜리에서는 뭐가 나올까? 3티어짜리에서는 건병들이 나오는데 추준 스피어 밴드, 추준 소드 밴드 요거 쓰면 되겠다. 요거 뽑았으면 되겠다. 3티어짜리를 올려야 이제 우리가 그 좀 수월하게 게임을 하겠네요. 3티어짜리
얘 올리려고 그러면은 요거를 올려야 되나? 상병련의 비추라고요? 자전이 별론가? 뭐 여기 그 어디에요? 그 신전에서 나오는 뭐 좋은 병력 또 없고 좀 빡시겠다. 로스 메르타가 이제 제일 많이 올려주죠. 그레이팅스 프렌드. I fear our answer. We will gladly listen to your offers, but do not wrap them in lies. The spirits know truth. I welcome you. All praise to the god. Greetings, friend. We will speak together of whatever. 프리지. 일단 당연히 브리타니아 섬을 통일하는 게 우리의 제우선 제1의 과제가 되겠죠, 그죠? 마르코마니보다는 쉬울 겁니다. 마르코마니는 너무 전선이 넓어가지고 대륙 한중간에 있으니까 쟤들은. 예, 토탈월 롬2. 저 친구 또 그 러시아어로 얘기한다. I cannot understand Russian, so please use English or translator. 오, Korean. 내가 옛날에 그 게임 할 때는 뭘로 게임했지 도대체? 자전을 옛날에도 돌렸을 텐데 그때는 내가 뭘로 돌렸을까? 뭐 했다고 벌써 20분이 지났지? 한턴 남았죠 아직. 카믈로드 눈에 병영이 없네 생각해보니까. 병영이 없고 그냥 내장 건물들만 있네요. 처음에 세리아 포드를 함락시키지 못하면 좀 많이 피곤하겠네. 올렸고요. 네, 일단 공공질서 올려주는 쪽으로 기술은 올려줍니다. 그리고 스레아 포드에는 3단계 병이 올리고 정예 검사단으로 변형이 되어 있구나. 정예 검사단을 뽑으면 되겠다, 그죠? 경제력이 받쳐줄진 모르겠는데.
뽑을 때까지. 한번 노력해 보는 걸로 합시다. You are welcome, Ortho my greetings, friend. I've greetings, friend. 소리 올려달라고? 게임 소리? 게임 소리 너무 작아요? 옛날하고 같은데? 소리 올려줘요? 돌았니? 두 턴 남았습니다. 한 턴 남았습니다. 예, 맞아요. 폼페우스는 그 이제 폼페우스의 아들입니다. 오늘 좀 이상하네 방송이. 그 손실된 프레임이 생기는데 보통 저렇지 않은데. A token, perhaps. 자, 드디어 청동 공방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정의 건병된가 쟤들을 이제 뽑아낼 수 있다는 의미겠죠? Ready for orders. 정의 검사단. 정의 창병대가 나을까 아니면 정의 검사단이 나을까? 당연히 검사단이 낫겠지, 그지? 뭐 수비하려 그러면 이제 검사단보다는 창병대가 나을 것 같은데, 우리는 공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검사단이 낫겠죠, 그죠? 장창병? 장창병이 잘 막아요, 적을? 옛날에 로마1에서는 뭐 로마1이 잘못된 거라 그러던데, 그 헬라스식 호플레이타이들이 장창을 들고 왔어요. 물론 이제 뭐 마케도니아 호플레이타이들 마케도니아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팔랑기타이들은 더 긴 창을 들고 왔는데, 아무튼 호플리타이들도 이제 꽤 긴 창을 들고 왔기 때문에 상당히 적을 잘 막았거든요. 거의 뭐 무적 수준으로 구석에 장바가 놓으면 이제 그 뭡니까, 그 막 투사무기 그런 것들이 많이 오지 않나는 절대 이제 그 육군 유닛으로는 뚫을 수가 없는 그런 방어벽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로마2 들어오면서 호플리타이들이 난 별로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명성을 못 보여줘서 그런가? 직접 전투에서 몇 번 써봤었었는데 내가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엄청나진 않아가지고 좀 실망했던 적이 있어요. 프리지가 전쟁거로 하는데 그냥 로드 합시다. 장창병들이 그
마케도니아 놈들 거는 4m가 넘는다고 들었어요. 6m였나? 더 엄청 길다고 들었어. 근데 헬라스 놈들 거는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역사적으로는 그랬다 하더라고. 그냥 로마 원에서 이제 되게 길었다라는 거지 내 말은. 보병대가 이제 5, 6m짜리 창을 들고 그렇게 막 움직인다는 거는 사실 전술적으로는 대단한 거지. 그 통솔 역량이 그만큼 있어야지 그게 되는 거니까. 저 호로세 계속 전쟁 거네. 아직 우리는 한 군단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둡시다. 오겠지 뭐. 이동력이야 당연히 감소하죠. 그 이동력은 당연히 이제 줄어드는데 그거를 잘 이제 잘 지휘할 수 있다면 전술적 역량이 탁월하다면 이제 되게 전투가 이제 예술이 되는 거죠. 얼마나 이제 잘 통솔하느냐의 싸움이니까. 지금 방송 잘 나옵니까? 문제 있거나 그렇지 않죠? 손실된 프레임이 자꾸 생기는데 이따가 1시간 채우면 그 방송을 한번 껐다 켜봐야겠어요. 적자 직전입니다. 적자 직전. 방송 상태가 왜 이러지? 되게 별론 같은데 방송이 오늘. 자, 브리간테스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참 그리고 여러분 그 이번 방송은 그 뭐 사람들이 이제 방송 길이를 줄여보라 그래가지고 녹화를 1시간 단위가 아니고 30분 단위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뭐 영상 길이는 그러니까 이제 영상의 양은 두 배가 되겠지만 한번 사람들이 한번 해보라 그래서 해보는 거니까 효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자, 여기 매복하고요. 자, 이렇게. 총싸움으로는 엠파이어 토탈화가 별로지.
순차 사격하고 그 개발하면 좀 나아질 텐데. I live to serve. Get moving. I live to serve the people of Britain. I would walk to the other world for my tribe. Thirsty for getting on our way to work then. 스탄위크 저기 한 부대가 있네. 자, 터널이고. 나폴레옹 토탈로는 그거 그 순차 사격을 안 해도 잘 쏴요. Ready for orders. 엠파이어 토탈로가 이제 순차 사격이 없으면은 사격이 바보 같은 거지. 자, 브리간테스 점령했습니다. 넘기고요. 프리즈 놈들이 뒤통수를 지지하니까 그런 것도 좀 고민인데. 얘들은 이쪽으로 보내봅시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중원이 빠를 거고, 세율을 최대로 땡겨도 별로네요. 수입이 확장 아니네. 정치적 지위를 강화하면 수입이 늘어날 수 있죠. 근데 거기 드는 비용이 아마 우리한테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 지위라는 거는 너무 높여놓으면 나중에 내전이 터지기 때문에 저는 적정 수준을 그냥 유지하는 걸로 타협하고 있습니다. 프리지족은 우리한테 선전포고 해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프리지는 지금 누구랑 전쟁 중인가요? 로기. I welcome you, Worth. I live to serve the people of Britain. Stragglers will be left behind. Hail to the mother. How can I help? Move out. Seeds to their hovels. 이어든 그냥 함락시켜 주겠다. 쟤들 아마 그 어딥니까? 엘바다 쪽으로 이제 그간 갔죠. 원정간 갔고 저죠.
10%는 넘어야 되고요. 10%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거 된다 그러더라고. 그 반란 터진 그 내전 터진다 그러더라고. 10%는 넘어야 되고 30%인가 40%는 아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밑이어야 되고 하더라고.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토탈하면서 내전이라는 걸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Greetings, friend. 자, 에이오돈하고 그 다음에 스타미크 둘 다 점령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칼레도니아 본대가 멀리 떠나 있는 상황을 통해서 점령했네요. 70을 넘기면은 나중에 내전 터집니다. 그렇게 높일 필요가 없어요. 10%만 넘겨주면 됩니다. 10% 넘기고 대략 한 30-40% 유지하면은 좋을 거예요. 너무 떨어지면 또 페널티 있으니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하는데 여러분은 재밌게 하십시오. 엘바다도 빨리 그 예, 점령해버려야 되는데 칼레도니스가 망했다는 거는 이제 엘바다 쪽에는 적이 없다는 거 같은 거죠. 아, 영상 끊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영상 끊고 방송 잠깐 종료했다 켜겠습니다. 바로 켤게요.